그렇죠. 2021 사야명목클럽 챔피언십 1라운드 6강전 지금은 야구월드로 이름이 바뀐 나인스타즈 패밀리와 부천퓨처스 클럽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컵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아웃 패스트볼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더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이형근 투수입니다. 큰 바운드 삼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부천퓨처스. 하지만 임재상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4번 장근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쳐 깔끔한 총알 같은 조안을 만들어내는 장근우 선수입니다. 5번 조한욱 선수의 타석. 아웃을 밀었는데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스타즈 선발 투수는 이태원 선수, 포수는 이민철, 그리고 타석엔 이정훈 선수입니다. 히트! 아웃 패스트볼을 밀어쳐 큼지막한 우중간을 만드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히트! 또 한 방을 맞았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3번 이병훈 선수의 타석. 아웃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삼진으로 투 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좀 이상한데요. 아, 아웃입니다. 멋진 플레이가 아쉽게도 묻혀버리는 순간입니다. 주자집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강력한 태그로 엉덩이를 세게 때려봤지만 세이브 됩니다. 아, 슬라이더가 조금 빠졌나 봅니다. 볼넷으로 내보내고 5번 신희석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커브를 밀어쳤는데 펜스 앞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우중간이 되고 주자 계속 뛰는데 아웃이 됩니다. 아웃 타이밍이 애매한데요. 다행히 홈을 먼저 밟았습니다. 빨간맛 박재우 선수의 타석. 큰 바운드 투수가 잡아 언더토스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높은 볼을 최대로 강타했습니다. 아, 아웃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이수가 점프하여 잡히고 맙니다. 8번 이민철 선수의 타석. 히트! 커브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간을 만드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재밌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9번 최선호 선수의 타석. 히트! 깔끔한 중간으로 2타자 연속 안타를 만드는 최선호 선수. 투수를 점검하는 부천팀입니다. 아, 등짝을 맞추고 맙니다. 그러자 투수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이기쁨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2번 황경민 선수의 타석. 살짝 높은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3아웃입니다 6번 이기쁨 선수의 타석.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스플리터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7번 권성훈 선수의 타석.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좌월 솔로포로 또 한 잔 득점하며 매우 좋아하는 권성훈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안전하게 보고하여를 송구. 두아웃이 됩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내시하여를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3회 초 임재산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옵니다. 히트! 이야! 한가운데 몰린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3회 초 시작하자마자 벼락같은 홈런으로 날아가는 1점을 만드는 임재상 선수입니다. 살짝 상기된 이기풍 투수 4번 장그루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파울 원트라이크. 커브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번 조한욱 선수의 타서. 아, 인코스가 살짝 빠졌다는 판정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커트하고 인코스 커브까지 커트합니다.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살짝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끈질기 승부 끝에 대형 동점 솔로포를 만들어내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타격 짱! 수비 짱! 이야! 수비 짱! 타격 짱인데요? 빨간맛 박재우 선수의 타석. 히트! 낮은 볼을 걷어올려 유격수를 넘기는 깔끔한 좌안을 만드는 박재우 선수입니다. 내야 높이 뜬 볼. 투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주자 뜹니다. 공패는 동작이 좀 늦는데요. 세이브 됩니다.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슬라이드 캐치를 시도했지만 볼을 놓쳐 역점을 허용합니다. 이민철 선수 외노 피트볼.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3회 말 이정훈 선수의 타서. 투수당볼. 아, 감각적으로 잡아 시크하게 던져 원아웃을 만드는 이태원 투수입니다. 2번 송종문 선수의 타서.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을 빠지는 날카로운 타구로 좌선 2루타를 만드는 송종문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4번 유상우 선수가 묵직하게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웃드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이건 뭐! 한가운데 높은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센터길 수상구수를 넘기는 3런 볼을 만드는 유상우 선수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부천팀입니다! 앗! 부천의 마스코트 최순영 선수! 마스크에 선글라스 끼니 매우 이뻐 보이는데요? 5번 진희서 선수의 타서.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 그런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억울한 신희석 선수를 뒤로 하고 이기쁨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해보지만 볼이 빠지며 중안이 됩니다. 아, 엉덩이 한방 제대로 맞춰버립니다. 8번 강보숙 선수의 타서. 히트! 이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달아나는 트럼프를 만드는 너는 나의 보석 강보숙 선수입니다. 투수가 조한욱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사인을 맞춰보는데 하지만 첫 타자부터 볼넷을 내보냅니다.
위기를 그릴 수 있을지. 1번 이정훈 선수의 타서 아웃을 밀었는데 깔끔한 중안이 됩니다. 네, 높이 뜬 볼 3플로 3아웃이 됩니다. 역전에 역전을 더하는 더 재미있는 후반부도 꼭 기대해주세요. 바로 업로드 됩니다. 정신 차려라!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